근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. 보이죠? 스키딩을 많이 해가지고 타이어 상태 꽤 좋지 않죠? 근데 이런 상태인 타이어를 좀 앞바퀴와 바꾸려고 오늘 합니다. 준비물, 오늘 준비물 일단 요거 두 개. 이거 두 개가 필요해. 이게 뭐냐면, 바퀴 티를 딸수 있는 두개 있는 이 나머지 다른 거 하나로. 이렇게 맞춰서 돌려서 풀어주셔야 돼. 바퀴를 헐겁게 풀고 나서 하는 게 뽑아서 조심 조심해서 나쁠 거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일단 이렇게 바닥에 놓고 지금 매우 땡땡하지만 굉장히 타이어가 이 앞바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새 거라서 앞바퀴랑 뒷바퀴를 양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무랑 이거를 나서 쭉 해서 이렇게 두 개 있는 이 나머지 다른 거 하나로 뺐으면 자 이걸 빼 알아서 빠지고 빼서 그냥 중요하니까 다시 이거 제자리에 가지고 이렇게 해서 뺀 뒤에 자 뺐습니다. 여기 안에 타이어도 이렇게 같이 있어요. 일단 현재 아 이거 마지막에 뽑을 때 여기 꼬다리 부분을 이걸로 끝까지 해서 뽑아줘야 돼. 여기를 풀러서 이 기아를 최대한 손대지 않는 상태에서 바람만 보고 있으면 마음 아프지. 이걸로 딱 오후방을 너무 한다. 근데 그 잠깐 그 기온 차로 인해서 이 튜브가 팽창해가지고. 아까 뺐던 이거 다시 넣어주고 조금 바람이 있을 때 이렇게 꼬인 게 없을 정도 꼬인 게 없나 확인하면서
뭔가 꼬이지 않게 혹시 방금 봄?